여기가 어딘가요? 강변인가요? 오른쪽으로. 뭔가 멋있네요. 네. 강변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어제 저녁 8시경 경남 통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비 신부가 발을 다쳐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바람을 쐬어줄 겸 드라이브하러 나갔는데요. 신나게 노래 부르며 놀다가 코너를 싹 돌아가는데 도로에 어떤 사람이 갈지자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미리 멈췄습니다. 반대편 차가 지나갔고요. 왕복 2차로 도로예요. 가해자가 왔다 갔다 비틀거려서 제가 그 중앙선 넘어서 그냥 가려고 하더라도 저는 혹시 나랑 부딪힐까봐 저는 멈췄고요. 또제 뒤에 차가 오고 있어서 뒤로 후진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신나게 노래도 부르면서요. 그래, 바람 쐬면서 드라이브 하자. 자, 멋지다. 아이고. 자, 가운데. 저 뭐야? 뭐야? 사람이 우통을 벗고? 뭐야? 우통 벗고? 뭐 하는 거야? 일일이 전화할까? 오더니. 수리 좀 전화할까? 뭐 하는 거야?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데 끝났나? 또. 어허. 예. 답이 없어요. 옆으로 피해가면 그 사람이 비틀거릴까 봐 중앙선 넘어 가지도 못하고 또내 뒤에 다른 차에서 뒤로 후진도 못하고 저렇게 서서히 걸어보면 나 계속해서 뒤로 비상등 켜고 계속 뒤로 가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에 신고했고요. 20분 정도 지나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20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도망간 사람 잡았대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형사께서 연락할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형사께서 연락하면 거둬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뭘 잘못했어요?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는 드론처럼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자동차에, 네, 하늘로 헬리콥터가 아니잖아요. 본네트가 찌그러졌는데, 상대가 다100% 물어줘야죠. 합의를 보지 않고 배째라고 식으로 나오면, 그럼 상대편 벌금 물겠죠. 저걸 구속시키진 않을 거예요. 본네트 찌그러진 거, 어느 정도 찌그러졌을까요? 찌그러진 사진, 수리비 얼마 나올 거라 하나요?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나요? 예. 그런데 이분이 본넷을 교체해야 된대요. 한 50만 원 이상 들 거래요.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고요. 본인이 저한테 사진을 올리셨는데 반사돼서 잘 이렇게 우그러진 게잘안 보이더라고요. 사진을 좀 이렇게 좀그 빛이 없는 데서 찍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근데 본넷을 교체해야 된대요. 50만 원 이상 든대요. 자차보험 가입돼 있어요. 그럼 자차보험 처리하세요. 그리고 할증도 안 되고요. 할인율에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가해자가 특정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구상금 청구해서 나는 할인 할증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차보험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가 배째라고 그러면 뭐 배를 직접 째드릴 수는 없죠. 그냥 벌금 내고 우리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하는 겁니다. 상대 측에서 술다깬 다음에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제 술만 먹으면은 DOG가 돼요. 저좀 용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수리비 다 대드리고요. 그리고 위로금 좀 드릴게요. 뭐 그러면 합의할 수도 있겠죠. 그나저나 술 드신 분들 저렇게 본인이 본넷 물어주는 정도로 하면 괜찮은데요. 여기서 언제 나타나나요? 저 사람이. 자, 커브 싹 돌았어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고, 블박차 커브 탁 돌다가,
커브길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충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사고 일어날 수 있죠. 블록차 천천히 가면서 앞을 잘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와, 발견했어요. 네, 미리 발견했어요. 근데 좀 어두워 보이네요. 제가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썬팅이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리고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밝기하고 운전자 눈에 보이는 밝기하고 어느 게 블랙박스가 더 환하게 보이나요? 운전자 눈에 더 환하게 보이나요? 가로등 없는 시골길에서도 하향등만으로도 잘 보이나요? 그랬더니 썬팅 잘 모르겠는데 한 30% 4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 눈에 더 잘 보입니다. 시골길에서도 앞이 잘 보인대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인가요? 운전자 눈에는 더 잘 보이는데 어둡게 찍혔다? 그럼 블랙박스가 어둡게 촬영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요. 아, 그날 진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황당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위로해드리는 마음으로 이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밤에 선명하게 잘 찍힌다고 합니다. 드림아이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본인 블랙박스하고 두 개 같이 해서 비교해서 영상 환할 때, 역광일 때, 밤에 또 가로등 없는 시골길 그리고 네 개 숙제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요 이분은요 어쩌면 썬팅의 행운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두 개를 비교해서 올려주신 거 보면은 아 썬팅이 어둡다 안 어둡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밝은 썬팅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박스상에서는 저기 오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운전자는 더 잘 보였다는 거죠? 블랙박스가 어둡게 찍혔거나 썬팅이 어둡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썬팅은 괜찮은데라고 그러시니까요. 일단 블랙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밤에 여러분들 커브길에 조심하셔야 돼요. 왜? 저렇게 술 취한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아휴, 참 술이 벤수입니다. 술 깬다면 얼마나 본인이 그래놓고 근데 본인 50만원치가 그게 다행입니다. 저분요 이 사건 없었으면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충격돼서 교통사고 당하거나 아니면은 더우니까 옷을 벗었잖아요. 아무데나 누워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밟힐 수도 있습니다. 역과될 수도 있습니다. 술 조심하십시오.